안녕하세요. 옥스윙 절대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정타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기술 다운블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공을 가운데다 놓고 치게 되면 오른손, 이 다운블로우에 특화된 이 오른손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멀다. 왜? 이렇게 덮어 나오니까. 왜? 오른 어깨 아래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작을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방향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공, 땅 이게 맞는 순서로 그냥 내려서 후려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공, 땅 쫀득한 소리가 나요. 그랬더니 오, 운 좋게 똑바로 나가고 있네요.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방향 조절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공을 가지고요. 제 몸을 중심으로 해서 돌 거예요.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페이스를 이렇게 수직으로 그 스퀘어로 놓잖아요. 수직으로. 그러면 공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제가 돌 때 공이 나가려고 하는 걸 이렇게 감싸주면 결국에는 페이스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야 공이 안 나가고 저희가 도는 방향으로 따라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스윙이라는 건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원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 운동을 하는데 발생하는 원심력에 의해서 공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냐면 클럽 페이스를 약간 닿는 듯한 느낌으로 운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른발에다 놓고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딱 치려고 하면 전부 다 공이 오른쪽으로 튀어나가요. 여기에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딱 놓고 제가 스퀘어로 놓고 확 돌면 공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 내가 몸으로 내가 도는 방향으로 못 끄집어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임팩트 순간에 스퀘어라기보다는 약간 공이 못 도망가게 닫아줘야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하면 자 보세요. 저는 딱 직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약간 닿는 느낌으로 한번 때려볼 거예요. 임팩트 순간에. 그랬더니 가운데로 가다가 약간 이쁘게 지금 드로우가 나고 있죠? 이런 느낌을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나는 그냥 직각으로 쳐도 똑바로 가는데요? 그러면 괜찮아요. 왜? 그런 분들은 알게 모르게 보상 동작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딱 들고 찍는데 약간 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완전 똑바로 나가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왜 공을 오른발에다 놓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이 가운데 있으면 지금 다운블로우를 초급 단계에서 이 내려칠 때 이 오른손은 오른 어깨가 최저점이기 때문에 이 오른발 앞쪽에 지금 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치러 가려면 이렇게 덮어치면서 탑핑도 나고 슬라이스도 나고 이런 구질이 나오니까 일단은 이 오른 어깨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오른발 쪽에다가 놓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때 클럽 페이스는 타겟 쪽으로 스퀘어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 그리고 이렇게 찍으면 된다 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약간 드로우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지고대로 뭐 처음에 골프 스윙 배울 때 아 이거 스퀘어로 놔야 된다. 그렇지. 직선 운동을 할 때는 똑바로 가겠지만 원 운동이 되면 공이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원심력 때문에 그거를 가둬두는 연습도 같이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놓고 백스윙 들어서 이번에도 딱 좀 닫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싹 드로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들은 이런 감각이 지금 있어요. 하도 연습을 해서 아주 뭐 타고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다운블로우를 연습할 때는 발도 떼려고 하지 말고 몸도 돌리려고 하지 말고 안 돌리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공만 찍어라. 자, 큰 동작 하지 말고 회전하려고도 하지 말고 오른발에서 이렇게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이건 밀렸네요. 왜? 약간 스퀘어로 친다는 느낌으로 쳤더니 열린 게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원인이 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느낌일 때 자, 지난 시간에는 타겟도 보지 말고 계속 공만 찍으라고 했지만 이제는 타겟, 공 날아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느냐면 여기서 치고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이때 뭐 공이 갑자기 없어졌다 나타나고 나타났다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오, 나는 지금 똑바로 친다고 쳤는데 우측으로 밀리네. 그러면 나는 왼쪽으로 친다고 생각을 해야지 똑바로 가네. 그런 데이터를 많이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이 상태로라도 필드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 했더니 어때요? 공이 똑바로 나가다가 약간 페이드, 거의 뭐 스트레이시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하고 친해지는 단계, 이 정타를 치는 다운블로우 훈련이
골프의 스윙에 있어서의 가장 필요한 시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상급자, 중급자도 아니야. 한 상급자가 되면 다운블로우로 공 때리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공 당연히 정타 맞는 건 당연하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볼을 만들어가지고 칠 거냐예요. 근데 워낙 어릴 때부터 이 공을 갖다가 찍어치는 훈련 다운블로우가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은 올려친다고 생각을 해도 자동으로 빵 때려지면서 상승 그리고 그 공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필드에 나가서 과연 여러분들이 정타율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윙폼을 하면 잘 맞고 뭐 어떻게 하면 안 맞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스윙폼을 하건 간에 거기에서 본질 훈련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골프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젊어서 막 이만큼 돈다 하더라도 한 10년, 20년 후에는 여기서 이만큼 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다운블로우에 정타 훈련이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플레인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치면 되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방향 조절을 하면서 여러분의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스퀘어로 친다고 할 때는 원심력 때문에 우측으로 밀리니까 약간 클럽 페이스가 임팩트 순간에 닫힌다는 느낌으로 해서 공을 내가 주도적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 느낌을 손으로 익혔을 때 골프에 대한 감각이 아주 돌아가지 않고 바로바로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다운 블로우를 어떻게 하면 더 파워풀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스퀘어 페이스, 약간 클로즈 페이스, 오픈 페이스로 해서 공이 어떻게 나가는지 여러분의 중심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